우리가 갖고 있는 부끄러운 세계 1위. 그중 하나가 흡연율이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기 시작하고 있다. 참 허무하고 나는 그냥 떠나버려도 우리 가족들을 누가 맡길 건가 하는 생각 힘은 나지 않았어요. 수술 후 5년간 생존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는 폐암 선고를 받은 이주희 씨. 그는 젊은 시절 손에서 담배를 놓는 일이 없을 정도로 담배를 즐겨 피웠다.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대중스타의 폐암 투병 소식은 올해 금연운동을 확산시키는 촉매가 됐다. 20년 피워왔는데 담배 때문에 아픈 건 여기 없었으니까. 그런 건 뭐 믿어지지도 않았고. 근데 내가 막상 이렇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믿는 거예요. 그런 일이 늦었습니까? 담배 한 번 끊으면 절대로, 절대로 두 번 다시는 피지 마십시오. 더구나 자라는 2세들에게 담배 피는 풍토와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건 죄악입니다. 흡연자, 비흡연자를 떠나 금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담배와의 전쟁이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니다. 절대 금연 공간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금연 공간이 있으면 흡연 공간도 지정하면 되는 거고요. 중요하죠. 우리 청소년 담배 세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As I said, I have a target of trying to get to about 20% market share. 이렇게 만만치 않은 저항 속에서 2002년 금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속상해서 금연 선언을 하신 두 분이 계십니다. 이름하여 지난 1월 중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한 회사의 회의실. 별난 행사가 치러지고 있다. 금연 선언문. 비트컴퓨터 닥터비트 사포 김강수. 류청기는 본인이 건강과 사랑하는 가족, 회사 동료. 금연에 돌입하는 직원들이 공개적으로 선서를 하는 이른바 금연 선서식이다. 선언합니다. 금연 선언자 김강수. 류청기. 감사합니다. 굳은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담배를 좀 절단하겠습니다. 아깝지만. 빨리 해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금연 장려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장실에서 나온 금연 장려금은 24만 원. 일단 이 돈을 받은 다음엔 2년 동안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감사합니다.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부담되는데요. 아, 처음에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모르게 그냥 금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대외적으로 공표가 돼버리니까 더 부담스러워지는데. 뭐 저희도 물론 골치 아픈 일이 많긴 하지만 그 두 사람은 특히 많이 폈죠. 김대리님은 야 한 명은 성공하고 한 명은 실패합니다. 누가 성공할 것 같아요? 유천기는 성공하고 김강수 대리는 실패할 겁니다. 주변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김강수 대리는 하루 두 갑을 피우던 골초였다. 산타클로스가 돼서 하나씩 나요. 복대님 하나씩 담배 디스 피시나요? 또 걸었어. 진짜 또 걸어야지. 담배 피시나요, 박재? 남은 담배 7갑을 모두 나눠주는 김강수 대리. 태성 씨. 금연 선서를 하고 난 뒤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 두 사람은 과연 금연에 성공할 수 있을까? 부산에서 선부장님이 같이 하신 것 같아요. 금연의 최대 고비인 사흘째 되는 날,
출근길에 류청기 씨를 만났다. 뭐 이제 아침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갈 때까지는 담배 생각이 그냥 안 나거든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다. 김강수 대리는 출근하자마자 금연 도우미 사이트를 보고 있다. 금연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서로 격려하는 것이다. 딱 한 대만. 대리님도 그러세요? 저도 딱 한 대만 피고 싶은데 지금까지 참은 게 너무 아까워서 안 필립니다. 류청기 씨는 근무 시간 내내 녹차와 물을 마신다. 담배 생각도 덜 날 뿐더러 입과 손을 심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양손에 물 다 들고 있어서 나갈 수도 없고. 금연 6일째. 김강수 대리의 금단 증상이 심해졌다. 들더라도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류청기 씨는 멍하게 앉아있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신경이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고 했다. 류청기 씨의 직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업계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이다. 전 같으면 이렇게 아이디어가 막혔을 때 담배 한 대 피우며 생각을 가다듬었을 것이다. 지금 이때가 딱 밖에 바라보면서 담배 한 대 피고 하면 마음이 좀 가라앉고 졸음도 좀 달아나고 좀 그런데. 청기 씨는 없네. 왜 네가 그래? 어디다 붙여서 뭔데? 여직원들이 격려차 김강수 대리를 찾아왔다. 처음 주변의 예상과 달리 그는 비교적 편안해 보였다. 격렬하기보단 협박에 가까운 메모다. 아, 근데 여기 왜 실패해도 좋다는 거야? 벌금 달라고? 부서 회식이 있는 날, 유혹이 시작된다. 어머, 담배 안 피면은 프로그램 못 잡건데. 그저 스트레스가 담배로 풀어야 되는데. 아 근데 그건 아무래도 기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풀리냐 안 풀리냐는 이제 풀렸다 치고 한번 이제 사탕을 씹어가면서. 아 근데 그 담배 풀렸어요. 이제 풀린다 그랬더니. 이 회사의 흡연율은 22%. 직원 165명 중 36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류청기 씨는 담배 때문에 술까지 참고 있다. 하지만 옆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의 유혹은 점점 세지고 있다. 얼마나 아니면 들어오겠어요.